역시 사일은. 재수가 좋아야 돼. 펭귄 레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턱. 이런 쓰레기 이벤트만 삭제해도 4일 승률 오를 듯. 뱃머리 뽑는 선택지 좀. 페이탈리티. 업무 1층 정밀이었는데. 아니 요즘 4일 아니 4일 전 영상도 가지고 전전 영상도 가진데 또 가짐? 사일런트라는 캐릭터가 삭제되고 가지가 생긴 게 아닐까? 가지 아니면 못 이기는 캐릭터 아닌가? 계정인데 이거 또 풀갱어 퍽 인싸소리 탈출구 정밀? 정밀은 가지가 주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 반박시 님 말이 맞음. 단독 없는데 근데 와, 만원 박스 1,2,3,4,5 6강령이니까 1 맞잖아.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논리적인 추론. 주작. 주작. 아니 이게 게임이냐? 이거 내가 보기에 게임 아님. 반도 정밀이다. 귀지삐 도플갱어 불쾌 좋다. 나머지가 별론데. 그냥 딴 거 먹을걸.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풀타입이라니. 이거 사실 치코리타가 아니라 나무지기였네요. 얘도 약해요? 도플 도플. 아싸 마름쇠 개꿀. 주작. 주작. 너무 좋아. 시한테 반사된 매길 때가 제일 좋더라. 총매는 조금 애매한데 건문화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건무 몇 장 더 있어야 돼. 퍼트로 너무 좋고.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금까지 내가 한 사일런트는 뭐였을까? 가짜 사일런트. 온목검 집기. 알놀림, 유령의 영상, 잔상 등등, 기타 등등 좀 주세요. 와 대단원. 체험판 말고. 아 체험판도 좋긴 한데 공포 건무 늦게 나오면 약해지는 거라. 다들 넣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기껏 향로 가져왔더니.
아, 카드 보상 왜 이렇게 구려? 모르겠네. 가지에서 뽑아서 쓰십시오. 블리트 되겠죠? 아, 안 되겠냐고. 생강이야, 쌍절곤이야. 쌍절곤. 기타 지우면 되나? 아아 날 때리다니 엘리트한테도 맞은 적 없는데. 블리트 코앞이니까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가죠. 앗! 가시 있는 줄. 그레블린 리더 나올 거니까 우스텍이 맞겠지. 가지는 해당 직업 카드만 나온다. 가지 사일런트는 강하다. 따라서 사일런트 카드들은 강하다. 증, 명, 완, 료. 증, 명, 완, 료. 에단원이 아니라 마무리. 아니, 저 턴키를 할 거면 향로컨 왜냐고. 아드. 아드님 어서오고. 나도 가지 먹으면 강해질 수 있는데 가지가 안 나오네. 없어요. 디펙트 가지 애매한데. 구슬주머니가 큰일했지. 너무 강하다. 아이, 걔도 왜 자꾸 나와? 도박 중독이야.
내 깡콕 두 개 한 번에 빠졌네. 안상. 너무 센데? 진짜 이렇게 쎄도 되는 건가? 사일런트 왜 또 가지야? 어?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조작 3 조작 근데 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잔상도 없고 난도도 아직 몇 개 없고. 그래도 액트 3는 잡겠지. 오지게 세네. 액트 4에서 수비하려면은 오지게 세네. 유령 영상 있어야 될 듯. 어차피 조작 시대인 것 승부지장으로 역배 한번 가시고 정리. 아이 쓰레기. 이딴 쓰레기 주지마. 후비 못할 텐데. 사막에서 일단 산막은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함. 산막은 내 할 바 아닌 것 같고. 제발 핑핑이. 엘핑이. 서레기 이벤트. 신성이다. 아. 아 그래도 저거는 못 잡긴 해. 양세. 대게 신성이 두 개나 있어. 물론 대게 있는 건 아니지만. 장화. 아니 유물 수준 장난치나. 1단계 게임. 안 나눠줄 거야. 야도 얌주.
모빌 더 잡아야겠지? 카드가 필요한 거니까. 부상할 정도로 배신을 많이 하는 사일런츠. 아니, 카드 진짜 거지같이 나오네.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쓰레기 카드만 나오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긴 하지. 군대 먹기. 쓰레기통에 쓰레기밖에 없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게 뭐가 나쁘지? 바지로 3막 진입했는데 옆에 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야 독하다 독해. 섬탑도 독하긴 함. 사람이 언제 역배를 한다고 생각하나. 어? 총매 걸어야지. 148. 언제나. 뭐라고? 하지만 정례는 분명 포인트 부족으로 죽었을 것이다. 성급함 탈바꿈 변성. 성급. 우효. 들어가자. 아이 저분 두 개 주는 거 봐. 아이 꼴받아. 쓰레기 안 치워? 오! 노림 개차 똥중. 나는 전쟁이다. 공대 먹고 주장 논란 가자.
딴. 딴. 좋고. 역배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유물. 근데 아직 달팽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할 뻔. 역배들 달팽이만 믿고 있는 거 아님? 아니야, 사실 믿는 거 없이 그냥 기계적 역배했을 수도 있어. 역배를 왜 하셨죠? 그냥 그곳에 배당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오예, 유령. 역배 눈물 하나 더 모았고.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섬탑에서 포인트를 나눠주고 있잖아. 가지로 퍼서 배포하고 있잖아. 키키을. 포인트를 그냥 공짜로 가지로 퍼다가 주겠다는데도. 포인트가 복사가 된다고. 장섬이 나아요. 능숙이 나아요. 팔방미 내야지. 팔바꿈. 와이, 벨류가 정말 똥 같다. 엥? 살려줄 거지? 누가 낫나요? 달박 미니 달박 꿈을. 루민 라스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밀 왜 이렇게 많이 나옴? 미쳤나봐. 와, 대박. 저걸 잡네. 깎아냐 달팽이냐. 짠, 달팽이. 역배 기립박수.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복고랑 경유력이 너무 사긴데. 뭐하는 거야 핑핑아? 경기가 시작된다고 우승을 해야지. 핑핑아,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어? 지금 당장 출발하라니까. 핑핑아, 내 말 안 들으면 날 둘러라고. 어서 출발해. 아싸! 불쾌다.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딱 좋은 상황이 아니게. 폭촉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비 썼다가 폭주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이번 턴에 복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 개 조금 들어가네. 딸 보통 달팽이가 아님. 실수했었네. 죽을 뻔했네. 집이 차차일정. 설마? 뒷집비가? 인생. 야호. 다행이다. 이번 턴에 맞았으면 포션 빠지는 건데. 아 근데 잡기 잡았네. 피핑아 안돼 안돼 안돼. 왜? 아이고 이걸 피해 남고 잡네. 아이고 근데 액트4는 진짜 위험한데. 이거 뭐 어쩔 거임. 어리탐? 흐리탐도 도움 안 되는데. 뭐 어디 도움 될 거야 흐리탐이. 잔상이 나와야지.
니두? 니두특 심장전에 고동 6대 맞음. 완전 쓰레기구만 이거. 네, 닌두는 너무 구린 것 같고. 이거 심장이 위험한 드드. 심장에 안 좋은 비기로 신성 가져올까 전천으로 땡길까? 와 대단원이다. 달팽이에서 그 고생한 거 보면은 막 엄청 개쩌는데 그나님. 아무튼 생성된. 아니 향로 오스텍은 좀 아니겠지. 올려봐야겠는데. 3스택? 4스택이 제일 낫겠지? 근데 단타는 도리로 막을 수 있었어. 연타 턴에 향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거는 랜덤 패턴이라 알 수가 없다. 어 잡을 수 있나? 멋지롱다. 표창 다리 걸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불쾌로 약화 걸면 되니까. 표창 있으니까 위풍 피로는 없겠는데 옆에 팔방미인 번데기 먹을 바에 위풍 먹는 게 낫겠는데. 아프네. 슬슬 잔상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아씨, 안타. 한 번에 유령 빼야 될 것 같은. 어차피 불쾌 들고 다니면서. 아니지. 모르겠다.
잔상 주면 알 것 같은데. 잔상 좀 줄래? 잔상 하나만. 일단 저거는 토리로 막아줌.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200까지 오는 버스. 어차피 돕고 있으니까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악몽단검. 죽어 죽어 죽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표창 일 많이 했다. 복고가 죽었어. 까지. 000 MVP. 그 후기의 끝인가 지엔딩이네요.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감사합니다 가지. 감사합니다 가지. 사일런트의 여행은 말라 죽은 가지로 막을 내립니다. 말죽까지 잔혹사트는 말죽까지 잔혹사일런트.